공부하시는구나. 근데 듣지 못했어요. 보내준 것만 알고. 이제 보내준 것은 아시는데 듣지는 않고. 그것을 우리 회장님이 하면 안 좋을까? 합창이야, 합창. 뭐 하여튼 그날 망친다고 설정을 하시면 자, 합시다. 예. 자, 나시다. 나 아닌데 나시다. 나 1번만 했어요? 와, 마. 2번부터는 하나씩 배워야 돼요. 예, 그럼 이제 두 번째 갈게요. 디나 나나나 니나노 나나나 니나노 너희래노 나니나노 너희래노 나니나노 나니 나누나나 나누나니 나누나나 너희 나루나 너희 나루나 그렇죠. 한 번 더 나나나니 나노 너희래요 나니라노 나누나니 나누나나 나누나니 나누나나 너희 나루구나 너희 나루구나 여기서 나 할 때 그 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도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가 솔이지요. 이 솔이 그 솔은 떨어져야 돼요. 여기서 그 솔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라 도시라 할 때 그 미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하청 역할을 해요. 이게 솔라 도레 도레 이렇게 가는 거거든. 그러니까 나나나니나노 너희래노 나니나노 거기 나니나노 나루나니 할 때 그 밑에 나루나니 할 때 그 나도 떨어져야 돼 밑에 거 나루나니 나누나나 너희 나루나 거기서 나루구나
하면서 레로 그러니까 그 레로 내려올 때 나로 내려올 때 나로 나 내려올 때 퇴성처럼 이렇게 끌면서 내려와 나로 원하시다 나로 원하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나 평조하고 우조는 저기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한 음계인데 원래 평조보다는 우조가 높아야 돼. 근데 그 높은 음만 주장할 수 있어 낮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. 그러니까는 그 음계상으로도 다르니까 뭐 저기 가는데 거기는 저기 봐야 그렇게 돼 있잖아. 평조는 쏠음계라고 되어 있고 그 우조는 도음계로 되어 있으니까. 그러니까 도솔도도도미레솔 가잖아. 나는 난이나 노시다 나는 난이나 노 나는 너르디 나는 너르디 나 나는 난이 여기도 이 도 떨어져야 돼. 그 소리지 여기서는 나는 아니시다 나는 아니 나나 나나 너 나니 나도 이래 나노 나 나니 나도 이래 나노 나 그렇죠? 그러니까 이제 붙여서 저 그 저기 막 2번 3번을 같이 붙이면 나나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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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나누구나. 너를 나누구나. 나나 나니 나노. 나나 나니 나노. 나노 너르디 나나. 그다음에 이제 4번. 나 나로 디따 나 나로 디따 너희래 난노 너희래 난노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나니노 나 나니노 나 나니 나니노 나니노 나 나니노 나 나노 나니나 나 나노 나니나 나 나노 나니나 나 나노 나니나 나 나 너르디 나 나 너르디 나 너이래 나니노 나 너희를 나니노나. 그죠? 나 나로 디따 너희를 나로 너희를 너르디 너희라 나니노나. 시작. 나 나로 디따 나 나로 디따 나 나로 디따 너희를 나로 나니노나. 다시 난 나로 디따 시다 난 나로 디따 너희래 나노 너희나 너로 디 너희나
너희 나 다시 할게요. 한 마디씩만 할게요. 넌 나로 디따 난 나로 디따 너희래 나 넌 너희나 너희래 나 넌 너희나 너희래 나 넌 너희나 너희래 나 넌 너희나 너를 디 너희나 너를 디 너희나 나니 나니 노나 나니 노나 난 나노 나니 나 나 난 나노 나니 나 나 난 나노 나니 나 나 난 더르디 나 난 더르디 나 너희래 나니 노 나 너희래 나니 노 나 난 나로디 따 너희래 난 너 너희나 너희래 난 너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나니 노나 나니 노나 나니 노나가 나니 나니 노 나니 노나 나니 노나 난 나노 나니 나 나 난 나노 나니 나 너르디나 나 너르디나 너희래 나니 노나 너희래 나니 노나 그렇게 가죠. 다시 할게요. 난 너르디따 난 너르디따 너희래 나 노 너희나 너희래 나 노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나니 노나 나니 노나 난 나노 나니 나나 난 나노 나니 나나 난 너르디 따 난 너르디 따 너희래 나니 노나 너희래 나니 노나 되세요. 이게서 여기에서 제일 많이 걸리적거리고 좀 힘든 게 저기 메나리예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음을 따리리 따라라 따리리 따리리 뭐뭐 따리라 딴딴 따리 따리라라리랑 딱 요런 거 그 메나리 특징을 살리다 보니까 그런 음계를 써야 되니까 그거를 음계로 나타내니까 뭐 이게 개수가 많네. 딸이디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글난 게 우리가 이게 저기 미끈둥어니 그러고 그냥 멋이 그냥 걸리적걸리적거니 겁나 많아 응 멋이 걸리적걸리적거니 근데 해줘야 돼 그것을 그래도 해줘야요. 난 나로디 딴 너희래 나노 시작 난 나로디 딴 너희래 나노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다니 노나 너희나 너르디 너희나 나니 노나 난 나노 나니 나 나 난 나노 나니 나 나 난 너르디 따 너희래 나니 노나 난 너르디 나 너희래 나니 노나 나따리디 나따리디 나나 띠나나 띠나나 띠나나
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우리가 저기까지 시나위 쪽까지 해서 우리가 전통음악 중에서도 민속음악에 나오는 모든 음계를 다 총망라해서 한 번은 우리가 해본 셈입니다. 계면조, 평조, 우조, 배나리조 그리고 시나위 쪽까지 해서 다 한 겁니다. 다. 그리고 동부민요, 서부민요에 있는 요소들 다 섞어서 한 거예요. 수심가에서 탈탈. 이제 단지 수심가 서도 소리에 수심가 쪽은 아직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. 그거는 조금 더 다른 영역이어서 경기민요, 동부민요까지는 민요까지는 다 수용이 됐는데 강원도, 경상도 민요, 그다음에 남도 민요, 그다음에 경기민요. 까지는 여기가 수용이 됐어요. 근데 서도 토리는 아직 가져오지 않았습니다.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고 많이 다릅니다. 민속음악 중에서도. 물론 이런 조는 얼추 좀 이런 조들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. 뭐 평조 우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서도 소리는 또 개면조도 우리하고 다릅니다. 음계가 다르게 조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약간 다릅니다.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. 따로 떼서 뭐 서도들 중에서 간단한 거 하나를 해보면서 음계 분석을 하는 식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.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. 제가 시조나 정가를 제 저기 분야가 아니어서 흉내는 내지만 가르칠 수 없듯이 서도 소리 또한 그렇습니다. 저는 이제 그 음계를 다 했을 뿐이지 저가 하는 저희 분야는 남도 민요와 판소리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터치를 하질 않았습니다. 해서 어설픈 것이 될 수가 있고요. 예, 그래서 또 많은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. 저가 왜곡을 시킬 수도 있고요. 그래서